안녕하세요. 저는 초지능창의연구소 시각지능연구실 소속 이영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저희 시각지능연구실은 사진 혹은 동영상 같은 시각적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팀입니다. 최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결로 이미지 생성 AI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거나 글로벌 기업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높은 품질을 보여주지만 생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기존 기술들은 학습된 신경망 모델의 크기가 커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고속화하고 경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코알라라는 경량화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픈AI,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까지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모델 접근이 불가능한데 저희는 Stability AI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Stable Diffusion XL이라는 거대 모델을 경량화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경량화된 코알라 모델을 디자인하였는데 SDXL이 수많은 인공신경망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신경망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갖는 레이어들을 선별하여 제거함으로써 모델을 먼저 압축시킵니다. 그런 다음 경량화하고자 하는 SDXL 모델을 티처 모델로 삼고 경량화된 코알라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로 지정해서 티처 모델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스튜던트 모델에게 전이시키는 지식중류 기법으로 코알라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티처 모델이었던 SDXL 모델 대비 2배 이상 가볍고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코알라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이 기술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오픈AI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엄청난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실제 서비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미지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빅테크에서는 속도보다는 고퀄리티의 이미지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코알라는 이미지 품질 향상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속도를 높이고 경량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글로벌 기업들과 목표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량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이미지나 포스터 제작과 같은 광고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고요. 교육 컨텐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를 생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은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코알라 모델은 한 장의 사진 혹은 그림을 생성하는 모델이라면 향후에는 이를 확장하여 비디오 생성 모델까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한 장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는데 비디오 생성은 초당 30장씩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디오 생성 모델의 경량화까지 성공한다면 이미지 생성 분야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I 연구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초거대 AI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고 오픈소스화함으로써 AI의 문턱을 낮추는 AI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